안녕. 오늘은 흡수력이 엄청난 리포정을 바이타민C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할 건데, 바이타민C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워낙 잘 알려져 있으니까 따로 다루지는 않을게. 그리고 리포정을 바이타민C의 효용성에 관해서 이미 확인하고 늘 사서 복용하고 싶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는 경우, 아니면 속이 너무 거북해서 일반 바이타민C는 힘들고 그래서 버퍼 타입을 복용해야 하지만 거기 들어있는 칼슘 등의 성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바이타민C보다는 리포지몰을 만들 때 들어가는 레서틴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좀 봐봐. 레서틴의 효능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거든. 리포지몰 바이타민C를 만들 때 레서틴이 꽤 많은 양이 들어가서 알아둬야 하거든. 하지만 바이타민C 고용량을 한다고 해서 야채를 안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천연 바이타민과 이런 바이타민은 달라. 천연 바이타민 안에는 플레이보노이드와 고리와 바이타민 K가 함께 들어가 있지만 여기는 없거든. 그러니까 생야채는 꼭 먹어줘야 해. 나도 한때는 이런 영양제보다는 식품으로 영양분을 얻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이런 식품 영양분을 분해하는 과정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토양의 영양분이 고갈되어서 우리가 흡수할 식품의 영양분 자체가 너무 줄어들었다는 거야. 이것은 1950년과 2001년에 식품 속 영양분의 차이를 연구한 것인데, 당근 속의 바이타민 A를 제외하고는 우리 선조들이 먹던 야채들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 이 연구도 20년 전 결과인데 현재는 어떻겠어? 식습관도 나빠졌고 식재료의 영양 성분도 줄어들었으니 아무리 잘 먹어도 당연히 영양 결핍이 오는 거야. 그래서 보충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리포솜이 대체 뭐지? 리포솜은 그리스어 두 단어에서 생긴 건데, 지방을 의미하는 리포스, 몸을 의미하는 소마를 합한 거야. 리포솜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방질이 이중층을 가진 아주 조그만 공모양이야. 영양소나 약을 잘 보호해서 흡수할 수 있도록 음파 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 리포솜을 만들려면 지방질이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야 해. 자신은 지방이면서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인 머리와 친수성인 꼬리를 갖고 있어서 수송용액 안에서 약이나 영양소를 둘러싸면서 달라붙게 되면 그게 리포솜이야. 그 약이나 영양성분은 그 성분의 특성에 따라서 안쪽에 배치되거나 세포막에 위치하게 돼. 이렇게 리포솜을 된 성분은 장내에서 파괴되지 않거든. 예를 들면 리포솜을 튜메릭이라면 튜메릭이 맨 가운데 있는 리포솜이 되고, 그것이 장내에서는 파괴되지 않고 혈액에 잘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리포솜을 인지질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유행하는 크릴오일 같은 거야. 포스포타이드 컬링 같은 지방산 사슬이나 분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포스포타이드 컬링은 성분 이름이야. 아주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외워둬. 리포솜을 바이타민C를 만들려면 울트라소닉 기계, 블렌더, 증류수 또는 정제수 500ml, 바이타민C 파우더 30g, 해바라기씨 레서틴 36g, 이런 것들이 필요해. 레서틴의 성분은 이렇게 생겼어. 꽤 복잡하게 보이지? 근데 사실은 이게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 콜린, 에선올라민, 이노시톨, 세린, 이런 거 어디서 들어봤지? 포스포타이드들이 콜린에 붙어있는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포스포타이드들이 붙은 콜린, 포스포타이드들이 붙은 에선올라민, 포스포타이드들이 붙어있는 이노시톨.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모든 종류의 레스에는 가장 많은 성분이 공통적으로 포스포타이드 콜린, 에선올라민, 이노시톨이거든?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왜 잘 알아두어야 하냐면 뇌 기능에 관계한 성분이기 때문이야. 신생아의 뇌발달이나 청소년의 학업 능력, 그리고 노인성 치매에 이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물론 우리가 사용할 해바라기 레스틴에도 이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 이 그림 기억나지? 메사이오닌 서클과 폴레이트 서클. 여기서 콜린이 아연의 도움을 받아서 TMG가 된다고 했던 거. 그때 오른쪽으로도 아주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생략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오늘은 그 과정 중에 딱 한 과정만 설명할게. 황이 붙은 단백질 머사이오닌이 호모시스타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괜히 만들어지겠어? 아주 중요한 일들이 가는 과정 중에 생기는 거야. 그중 하나가 포스포타이드 에선올라민이 PEMT 유전자와 오메가3 도움을 받아서 포스포타이드 콜린으로 변하는 거야.
그리고 그 포스포타이트 콜린이 콜린이 되는 거고, 그 중요한 과정에 필요한 게 바로 PE인 거지. 그런데 레시는 PE와 PC가 다 들어있다는 의미거든. 하여튼 이 과정은 전적으로 뇌의 기능에 관계돼 있어. 레시네 이두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야. 우리가 뇌 기능 향상을 위해서 오메가3를 먹더라도 PE, 포스포타이드 에사놀라민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리포지멀된 영양제를 먹는 것은 좋은 영양제 섭취 방법이라고 난 생각해. 여기서 잠깐 콜린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자. 간의 지방 대사와 쓸개질 분비를 도와서 흡수한 음식물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비타민 B군과 함께 메스레이션의 지배자라고 말할 수 있거든. 콜린은 학습된 지식을 저장하고 기억하는 뇌 활동을 돕고 유아의 뇌 발달을 돕기 때문에 임산부에게 폴레이트와 함께 가장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어. 그리고 호모시스타인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심장 기능에도 도움을 주고 뇌와 근육의 신호를 잘 전달해서 대사 활동을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든. 이런 콜린의 전구체가 바로 포스포타이드 콜린과 포스포타이드 에스타놀라민이야. 그럼 이것에 관해서 좀 알아보자. 몸은 PC로 아세트콜린을 생성하고, 아세트콜린은 뭐냐면 뇌에서 생성하는 신경 전달 물질 이름인데, 이게 근육의 움직임,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을 도와줘.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대장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 PE는 PC의 전구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 단백질이 세포망을 만드는데 정보를 주고, 마이토콘드리아의 생합성 그리고 자가포식을 촉진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서 자가포식이라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파스팅을 할 거잖아? 그것을 오토파지를 만들 거라고 그랬잖아. 그게 바로 자가포식이야. 앞으로 그것을 통해서 몸을 리뉴얼할 건데, 그것을 방해하는 인자와 촉진하는 인자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 그런데 바로 이 PE가 자가포식을 촉진한다는 거야. 즉, 파스팅 중에 레스틴을 먹으면 자가포식이 더잘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 아주 중요한 얘기야. 하여튼 요즘 알츠하이머, 파킨슨, 비알코올성 간질환들과의 연관성으로 PE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그리고 포스포타이드 이노시톨은 세포의 성장, 증식, 생존, 재배열 대사에 관한 세포 기능에 관여하고 특히 세포 핵내 신호 전달 경로의 중요한 요소야. 하여튼 세포에 관여한 모든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레신의 효능은 고지혈증의 치료, 신경계 질환의 치료, 조울증 환자의 치료제로도 쓰이거든. 지방간 치료, 쓸개질 분비를 도와서 담석을 녹이는 기능을 하고, 지방 수송과 지방 대사도 도와줘. 한국에서 유행하는 지방 제거 주사에도 이 성분이 들어가 있기도 해. 임신과 아동 발달, 운동과 근육 기능을 높이고, 세포 내 세포 간의 통신이 잘 되게 하고, 관절염을 완화시키고, 건강한 머리카락과 피부를 만들어. 여드름 환자에게 치료제로도 사용하거든. 좋은 기능이 많은 레스틴에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최근 연구에서 베타인, 레스틴, 콜린, 카니틴을 대장 세균이 소화하는 과정 중에 TMAO라는 대사산물이 나온다는 것이 밝혀졌고, 혈액 내에 이 대사산물의 수치는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 그런데 이 연구 결과의 의미는 결국 대장 내에 나쁜 균이 심장 질환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장내 세균이 불균형한 사람, 대사산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신장 기능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거나 저지방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먹지 말라는데, 이 뜻은 몸에 아주 좋은 영양소인 베타인, 레신, 콜린, 카니틴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지방 식이를 하지 말고 장내 세균을 좋게 바꿔서 이런 영양분을 잘 섭취하라는 뜻이야. 이제 리포종을 비타민 C를 만들어 보자.
별로 어렵지 않지? 바이타민C 파우더가 마음에 안 들면 까무까무 파우더를 만들면 천연 비타민도 만들 수 있거든. 하지만 내가 해보지도 먹지도 않은 걸 권할 수는 없고 또 나 자신도 또 어떤 알러지가 있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혹 내가 까무까무 파우더를 만들어 먹어보고 성공하면 다시 알려줄게. 아, 내 친구가 요즘 회복되는 것이 보여. 얼굴에 윤기도 돌고 걷는 것도 나아지고 잠도 잘 자고 식욕도 돌아오고 등등등. 그래서 나도 힘이 나고 우리는 결국 모두 건강해질 거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봐. 안녕.